아, 발톱이 빠지는 이유는 일반인에 의해서는, 일반인에서는 이와 같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조갑 아래에 혈종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심화되는 경우에 발톱이 빠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드물게는 항암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에 있어서 외부 충격이 없더라도 이와 같이, 조갑 아래에 혈종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심화되는 경우에 이처럼 조갑이 빠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